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냐 아니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성경은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언제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죄를 무조건 짓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잃어버립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성도들한테 죄를 짓기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 했다가도 너무나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짓고 또 교회 와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나 구원받았다기다 또 가서 죄를 지으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면 늘 이런 불안한 속에서 살아오인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지으면 무조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를 많은 이제 죄를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그것을 어, 이제 사망에 에, 이르지 않는 죄, 에, 않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는 거. 그건 이건 사망은 여기 이게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죄와 지옥에 가는 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지어도 상관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옥까지 않는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런 거 드려도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고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다 막혀버린 그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닫히고 또 이제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를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겠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이 사망이 이루는 죄, 지옥에 가는 죄를 지으면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요한 1서라는 성경은 원래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니다그 당시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게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구원의,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네요. 다시 말해서 지옥까지 않는 죄와 지옥에 가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도둑질 한번 했다고 해서 또 사기 쳤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짓을 한번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바로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지옥에 가는 죄를 지으면은 구원 자체를 여러분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여러분이 계속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죠. 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된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첫째,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 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이제 8절 말씀에서 그때 여덟 가지 지옥에 가는 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지옥에 가게 된다고 나 있었죠. 거기 보면 우상숭배자.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상숭배를 해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생명책의그 이름이 지워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중요한 개명을 주셨죠 첫, 번째가, 첫 번째 개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명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한번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예. 첫째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대부분 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 내 하나님 요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 이르게 하고, 이제, 이렇게 무서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 일월성신하고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거나 달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또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도 원래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 이제 보통 안식교라고 하죠. 여기서는 지금도 뭐냐면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이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일은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 교 안식 교회는 주일 성수를 이걸 반대하냐 영어로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해요? Sunday. 그 그러니까 이게 태양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월요일은 뭡니까? 달의 날이고, 화요일은 불의 날이고, 수요일은 물의 날이고, 목요일은 나무의 날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뭐냐면 이 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절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육육육표를 받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지키고 주의를 지킨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안식교인들은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은 어땠습니까? 이, 이 우리가 이제 이 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달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사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런 하, 땅에 있는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물 속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걸 위해 조각을 하거나, 또주물을 하거나, 그리거나 해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예수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당마다 다 보면 예수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마리아상을 만들고, 또 성인들.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 사도, 열두 사도의 그런 상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로마는 황제들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황제를 숭배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천황을 숭배하도록 했었죠. 그거 안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은 감옥에 가야 되고 엄청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신사 참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는 1계명과 2계명을 범하게 된 거예요. 어, 여러분, 어디. 또, 우리가 성경 보면 느부가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30m 높이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절하라고 했죠. 다니엘의새 친구는 그안에다가 평소보다 7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 그, 왕이 말했거든요. 음악이 울릴 때 그냥 엎드려 절만 해라. 그래도 절대 우리는 할수 없다고.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에 성경에 보면 적그리소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겠죠. 우상에 경배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7년 대우 란 동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상숭배 일주 귀신에게 하는 거라 고있잖아요 제사 지내거나 시제를 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 이게 뭐냐면 제사의 그런 우상숭배 일정이요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예비 거기 후보로 경선에 나왔던 원유룡 제주지사가 그게 보니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여러분 아는 대로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같은 거는 건물을 거의 임대를 잘안 줘요. 굉장히 어려워. 건물을 임대를 안 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딱 이사 가는 날이 있어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만 이사를 하지, 제주도는 거의 그렇지 않은 날을 이사를 안 해요. 아주 심한 곳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원희룡 지사가 나는 무슨 안수집사인 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원희룡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아들 하나는 주의종이 되게 하겠고 하나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으면 했대요. 근데 이제 진짜 죽을 병이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 원희룡 그분의 그 아버지를 살려주신 거, 이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원희룡 그, 어, 그 제주 지사, 그 형은 지금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래,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원희룡 그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원희룡도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의 종교란을 검, 어, 검색을 했어요. 왜? 우리가 될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자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 지혜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지. 그래서 종교를 검색을 해보니까 쭉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 날라리 사이비들도 많아. 원래 정치인들은. 그런데 원유룡 지사는 안수집사인데, 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주도에 어떤 그 굉장히 음, 이런 뭐 사삼, 그런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데서 굉장히 그런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그럼 제주 지사가 서 그걸 절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희룡 제주 지사가 그 제일을 지내는 데 가서 절을 안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서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시 재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나와 가지고 아뭐 하나님께서 이게 그분은 뭐 굉장히 이제 똑똑한 것을 말하고 그때 수능 제주에서 하여튼 뭐 제주가 나온 천재라는데 수능 전국이 서울대 수석, 그다음에 사법고시도 수석. 하여튼 전부 다 수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론한 걸 저도 보니까 굉장히 머리는 정말 비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홍준표 그 후보랑 토론할 때 이렇게 홍준표 그분한테 물어봐요. 수소 경제를 한다는데 뭐로 수소를 만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준표 그분이 재밌는 말을 수소가 H2 아니에요 그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 H2가 뭔지 아십니까? 예, 물. 예,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걸 그 정도는 알거든, 저도. 근데 수소를 뭐로 만드냐 하니까 H2O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게 보면은 재밌는 얘기 하는데 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게 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수소, 이게 산소잖아요. 수소 두라고, 어, 이게 산소 하나가 해가지고 분자. 아, 이렇게 해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H2O 아니냐고 하니까 오, 저도 야저사람 완전 이제 좀 뭐가 탈론하고 그냥 아 그래가지고 당혹해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거 이제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안 믿는 집에서 우리 교회를 나온 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근데 와서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고. 나중에 지워질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다른 신을 섬기. 성경에 제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 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서 그 로마가 초대 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아, 어,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 다 와서 절하나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나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서워서 가서 그 우상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다 지워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기 가서 다시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 어떻게 돼요? 기록되어 있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뭐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면 어때요? 이런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지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천국 갈수 없어.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뭡니까? 뭐 집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우리 시대에 네, 7년 대우 한란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적그리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라고 할 건데 그거 안한 사람은 다 죽인다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그럼 그게 무서워서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집안에 귀신이 틈타게 되고 3, 4대 저주를 받는다 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 그리고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다 망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3, 4대 저주를 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잘 돼서.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보면 누구든 짐승, 짐승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융육표를 받으면 받은. 자또 보겠어요 여기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뭐를요?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 보면 적 그리스와 그 우상에 전한 사람들 육류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건 불과 유황 어디서 고난을 받아요? 지옥에서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요. 예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무조건 천국 가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집안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도 강요해도 그걸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잖 우리가 이제 전직 보면은 어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으다어뭐 천주교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이니까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불교의 불심을 얻으려고 해가지고 가서 어게돼요 조계사 같은데 이런데 가서 거기서 불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어, 또 그런 어떤 불자명을 받고 이런 일을 했잖아 결국에 다그 보면은 마지막이 좋지 못해 여러분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9절 2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속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잡,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음,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제일이만 짐승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가지고 짐승과 그의 표를 받는 그런 받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보면 미혹하든지 다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어 정말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수 있어요. 지금 모든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 서만학교의 그런 사자에게 주님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니 게시록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여기서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예. 이 둘째 사망이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뭐한 사람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고난이 올 것인데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는 어, 황제 숭배가 심한 곳에 있었어요. 서머나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에,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 목사에게 편지를 주니 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황제 숭배 그걸 이기지 못해 가지고 가서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 우상숭배하게 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이 이나는 죄가 첫 번째가 우상숭배의 죄인데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지워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가 배교죄라는 그런 죄예요 배교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타 종교와 혼합하고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배교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죄. 두 번째가 배교죄를 지으면은, 예, 이 배교죄. 이거는 지옥에 가는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사망이 이르는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타종교로 개종을 해. 불교, 유교, 뭐, 다른 어떤 그런 종교로 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로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배교죄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 종교하고, 예,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야. 그런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순수한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타 종교하고 혼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교죄라고 그런 겁니다. 배교죄.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타 종교로 개종하는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타종교 혼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배교인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구원받았던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려 지옥에 가게 되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지 죄를 범한 줘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짐지 고의로 이 짐지 죄를 범한다는 고의로 죄를 범한 줘 그런 말이에요. 아,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이걸 짐짓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어떤 막박해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버리고 고의적으로 이런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한 적 다시 뭐가 없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대.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서 심판을 받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며마 불쌍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건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를 짓밟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예, 이게 보면은 핏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타 종교로 개종한 지금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있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성경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이 서신이 히브리서요. 근데, 어,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양이나 그다음에 염소나 이런 속죄 제사를 이걸 드려가지고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건 아니다 막해 가지고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재산받고 구원받는 거다 알았잖아요.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라는 거 알았어. 근데 너무 막 사회적으로 불리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배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는 것 이런 사람들은 맹렬한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겠죠 더 무서운 배교자들은 지옥에서도 배교자들은 더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런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받은 구원이 영원하려면 어떤 박해나 이런 것이 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배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서 천주교, 불교, 유교,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여러분 어때? 뭐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음,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분이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로님인데 어떤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분이 천주교로 갔다 하더라고. 자기 부인도 권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나? 이런 좀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요? 교황이 예전에 이제 좀 많이 됐지만, 요한 바오로 이세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천주교인들 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교황이 한번 왔다 간 뒤에 와서 뭐 그때는 한경진 목사님도 만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이후로 막 천주교가 굉장히 그 신도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렇게 예,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뭐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교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종교하고 연합하거나 교회 일치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한다고 했어요? WCC 이렇게 아주 세계 교회협의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 종교 통합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그들의 어떤 교리나 신조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종교를 통합하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때 이 교회일치운동, 에큐메칼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에요 그럼 이건 세계를 종교를 통합해서 거기서 어 세계 단일정부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고 거기서 세계 대통령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전쟁과 이런 걸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는데 거기에 무서운 저크리스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 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예 수만이 구원자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어요. 안 돼. 근데 이런 것을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 했어? 종교 다원주의. 어, 종교 다원주의. 이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를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너희들은 구원 없어. 우리만 있어. 이렇게 하면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배교 행위, 배교 행위. 예수님께 대한 배교 행위죠. 이게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인데, 아니,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 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반하는 배교행인 거. 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다른 종교로 개종한것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 연합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로 일치 운동하는 이런 게 뭐냐면 다 배교행이에요, 이게. 이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먹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지옥에 가는 거지. 뭐, 2013년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그런 교회, 세계의 교회협의의 그 일치 총회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종교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때 막 무당들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왔 나요. 전 세계에 막다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신을 섬기는 것들 와 가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 한쪽에서는 막 구슬하고 막 향을 피우고 이러면서 이렇게 뭘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바로 배교 행인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그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나가면 여러분들 어 지금 서울에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어뭐 문제가 많았던 어떤 막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던 그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니, 보십시오. 그 백수코 거기 회의장, 국제회의장인데 거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거기서 잡신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구다고 그리고 향 피우고 이렇게 하는요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바로 배교행위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 교회가 어마어마히 큰데 거기 있는 교인들 보면 불쌍해. 자기는 뭐 설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배교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자 테살로니가 후서 이장일 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만하여,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졌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하거나 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두번 보냈어요. 첫 번째가 테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보는 게 테살로니가 후서인데, 어 이제. 예, 주님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막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가 영어로 주님께 받았는데 주님 곧 오신다. 어떤 사람은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다. 막 이러면서 주님 곧 오신다고 막 그래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은 대사로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가지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하니? 너희 가운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직장인 건 일하고 돈 벌고 이럴 시간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보면, 지금도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계속 이 종말론에 빠진 인간들이 그런 목사들, 그런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다, 뭐 했다 하면서 있잖아요. 날마다 그런 것을 막 계속 올려.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막 그걸 보내. 화가 제가 이렇게 나. 아니,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이런, 뭐 어디 저기 무슨 제시카 무슨 뭐 누군가 뭐가 뭐 받았다 해가지고 막 보내면 그런 걸 나한테 보내고 이런 거 하면요. 은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응? 이렇게 분별을.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그, 당시, 그 당시에도 그당시막 이렇게 아 성령이 막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내가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굉장히 막 성도들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너희 마음이 흔들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딱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강요할 때 뭐가 있냐 이제 보겠어요 3절 같이 읽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여기 보면 딱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림하기 전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도 사람들이 미혹되지 말라 하면서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겠죠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첫째 예수님이 제림하기 전에 배교해야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 나타난다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도가 나타났는데, 적그리도가 자,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두 가지 분명한 일이 있대요. 그게 말첫 번째 배교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그리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너희한테 와서 아막 나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저하늘에 생명수 강가에 막 강물이 넘치더라. 예수님 막막 백마 타고 오시더라. 막 이런 사람 별별 사람들 많거든요. 주님이 막 나한테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하셨고 뭐 하, 무슨 말을 해도 그런 말이 어떻게 돼? 너희들 미혹되지 마라. 딱 예수님 제림하기 전에. 분명한 증거가 두개 있는데 그게 뭐, 첫째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역사가 이러면 또 하나는 적그리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이러기 전에는 주님 오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걸 봤다 들었다 해도 너희들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요? 배교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교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마카톨릭을 중심으로 엄청난 배교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예요. 옛날에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주교하고는요, 상대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천주교인들이 이 로마카톨릭 천주교가 나는 이 목사들 가운데 있잖아요. 아, 이, 뭐, 이 천주교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을 보면 이게 진짜 올바른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전에 CBS에 이제 지금 요즘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지금 설교 전문 채널에만 하고 있는 CBS와 보내면이잖아요. 설교를 편집하면서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한 거 있잖아요. 싹다 잘라버려요. 이 사람들이 편집하면서. 왜? 이제 그런 설교를 내 보내면은 카톨릭에서 이 천주교에서 뭐왜 이런 걸내 보내냐 하면서 뭐라 할까봐 그런 건지 전부 다가위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비판한 것은 하나도 안내 보내. 그래서 이제 화가 이렇게 나들. 더 우리 이 사람들이 뭘 보요? 아니 카톨릭이 기독교의 전전 역사를 보면요,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최소한 5천만에서 1억 정도 유럽에서 죽였어요. 종교 재판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목이 뭐예요? 성경 을 읽었다고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했어, 요 이런 짓을.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아, 카톨릭은 큰지, 우리는 작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우리를 모는 프로테스탄스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이면 반항자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은 이놈들 우리를 배반하고 나간 배반자들이다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어, 여러분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지금 그런데 어떻게 돼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금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종교 통합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제가 이제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 빌그리안 목사가 나중에 변질됐어.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도 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야, 사람이 저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오직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던 사람이 저렇게 변질되어 가고, 아, 로마 카톨릭에 가고 막 같이 손자 교황 만나서 뭐 하고, 뭐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 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나 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어떤 총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 그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이 그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여러분, 긍정의 힘, 이 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글을 찍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요 그, 예전에, 어, 롬니라고 하는 그런 그어 뭡니까? 몰몬교도가 이제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왔는데, 몰몬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야, 누가 조엘 오스틴이? 그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신가?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 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때는 이제 그걸 몰라 가지고. 얼마나 그걸 여러분이 있고, 또그 책을 좋다고 많이 사서 막 주고 있었어. 제가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원래 이런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됐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지도 않고서는 그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 미국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하거든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교의 그런 어떤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잘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여기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을 큰 음녀 그래 나오죠 이큰 음녀는 뭐냐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큰 음녀 그리고 작은 음녀들이 있어요 자2 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 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 가증한 물건과 그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어 여기 그렇게 나오죠. 음료들과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이라고 그래 나오잖아요. 큰 음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음료들이 나와. 그럼 이 음료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남편을 놔두고 음행한 짓을 한 여자를 음료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큰 음료, 작은 음료들이라는 이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다른 종교와 짝한 배교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큰 음료가 뭐냐? 로마 카톨릭과 작은 음료, 이 음료들은 수많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봐요. 로마 카톨릭과 이 수많은 교회들이 무슨 불교에 어디 가서 뭐하고 막 어딘 종교 막다 이런 걸 지금 연합하고 일치운동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행위예요. 이런 배교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어떤 카토릭이나 막 어떤 이런 교회들과 연합하는 것을 일치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걸안 된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마음이 좁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막 모든 종교에 다 구원 있고 포용하고 이러면 은 마음이 넓고 좋은 것처럼 하는데 안,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주님이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과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오래. 다시 말해서 뭐이큰 음녀 이런 음녀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 음녀 교회에서 어, 이런데 나오래. 왜 여기 있으면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희도 함께 그런 그들의 죄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이런 배교하는 행위를 하면 너희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막 그때 우리나라 WCC 총회 할 때요. 대형 교회들이 서울에 거의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여기 참여했어요. 거의 다. 예,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일이겠어요, 이게. 아니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때 뭐라고 보시겠어요? 이 배교자들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데도 구원 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교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배교 행위로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가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 했죠. 두 번째 무슨 죄? 배교죄. 세 번째는 주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요. 사망에, 지옥에 가는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바퀴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데 이슬람 국가에 엄청난 바퀴가 있죠? 중국에서 어떻게 돼요? 어, 뭐, 다몇년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 가서 막 십자가를 다싹 제거했잖아요. 중국은 원래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이제 이런 걸 박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자, 세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순수한 기독교 교회는요, 딱 핍박을 하고 감옥에 보내. 그래서 중국은 진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가정교회로 보여. 그리고 교회당 있고 이런 교회들은요, 전부 삼자교회. 그것들은 모택동이나 이런 등소평에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그대로 지지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북한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가짜로 등록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있다 이걸 선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자, 순수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마어마했죠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가 뭐 특히 내로는 말할 것도 없고 내로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게 사람을 잡아먹었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식하고 해가지고 로마 씨를 불질르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순교했고, 유교 때어떻 또,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유교 때 지금 영광 있는 염산교회라든가 또 우리 여기 신앙군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이신안 이쪽에서, 이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손양 목사님도 순교하게 되고, 다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런 엄청난 이제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 있냐. 딱 이렇게 칼을 가지고, 아니면 불을 태워 죽이려 한다든가, 아니면 물에 빠 죽이려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그 유교 때는 막축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아 이렇게 했잖아. 아니면 뭐뭘 무거운 걸 해가지고 다 빠뜨려서 죽이고 엄청난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럴 때 어때요? 죽이려고 하면서 딱 회유를 하는 걸.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신자들 가운데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어 예수 안 믿겠다고 이제 곧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었는데, 박해가 두렵고 죽음이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 거기서 부인하고 나중에 또 예수 믿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런 어떤 박해나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 회유나 협박을 받을 때, 주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사망이 이런 죄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공 10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잖아요. 러 눈이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를 신하고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한다겠죠. 내가 모른다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죠. 몸을 죽여. 우리 어떤 사람들이 죽여봤자 우리를 뭘 죽여요? 몸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들이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거에 두려워서 아 주를 모른다고막 부인하고 무서워서 그런데 너희는 그런 몸을 죽이는 자들,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막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이거 뭐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아 주를 부인해.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있겠다.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목숨을 잃어. 잃은 자는 근데 그 사람은 뭐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습니다 성경에 이제 쭉 있는 게다 나오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 아우, 뭐, 죽인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안 믿겠어요. 이래 주를 부인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이 가짜, 마귀가 만들어낸, 저는 이걸 마귀가 만들어낸 아주 굉장한 이거 잘못된, 어, 이런 교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성을 하면서 난한번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첫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구원은 이런 영원한 구원이다. 해결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직접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성령로.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받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잘못 가르치고 또 하나 뭐냐. 종말로. 그래가지고 누구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활란전에 싹다 올라가 버린다. 이런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아, 굉장히 이런 교리들이 유튜브에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런 잘못된 복음, 회개 없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형편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지금 다 마귀가 그런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저 금방 마치도록. 누가 보면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였죠. 그 자, 씨뿌리는 비유 보면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말씀 그대로 나와주세요. 첫째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둘째는, 돌짝밭에, 바위에 떨어진 씨. 셋째는, 가시떨기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나.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굳어가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 거다 딱 설명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지신데 그게 싹이 났어 근데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 죽었는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바위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설명을 해 말씀을 할때 기쁨으로 받았어근데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잠깐 믿다가 시련 올때 어떻게 해? 배반한 자? 이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어떤 사람은 가시떨게 떨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 씨가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서 천국을 못 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둘째 돌작 밭에 떨어진 씨는 바로 환란이 왔을 때 주를 배반한 걸 말해.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 좀 지금 믿었는데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예수님 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성, 어, 교회 오시는 그런 분들이 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이름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어,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연합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달라 고 이런 기도를 해요. 왜?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가로수 같은 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할 때 태풍이 불으면 어떻게? 다 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어떤 환란의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잖아.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넘어져요. 자, 한 구절만 보고 오늘 어, 이제 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아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네. 있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어도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근데 환난 요구나 핍박이 이런 걸때 주를 부인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어려. 그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런 음, 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계속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만 듣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다 약해지고 제대로 이 신앙을 신앙을 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도 어떻게 믿음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사망이 이르는 죄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상숭배함. 두 번째, 배교죄. 세 번째, 주를 부인하면 이거는 구원받아서도 이런 죄를 지면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요. 지옥에 가는 죄. 절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